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신곡 녹음하러 왔습니다. 여기는 제 신곡 예쁘게 잘 만들어주신 니와 형입니다. 예예. 반갑습니다. 니기예. 안녕하세요. 오늘 녹음해서 끝낼 예정입니다. 아마도 오늘 끝낼 수 있겠죠? 아, 네. 그때까지 합니다. 네, 지금 딱 채팅하고 녹음 들어갈 예정입니다. 모를 흔들면은 르리 들어가기 조금 편해요. 아, 네네. 어딘지 모르게. 어딘지 모르게 조금 그쵸? 달라. 그쵸 그쵸. 그러면 아르님이 부르실 때 어쩐지 날이 이게 정확하거든요. 네. 이 폭을 조금만 줄일 수 있을까요? 어쩐지 날이 흐리. 아하. 네네. 어쩐지 날이 흐리지. 네네. 그런 느낌으로. Street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I don't know. 안녕하세요. 지금 다시 작업실 왔습니다. 오늘은 영민이로 왔습니다. 어제 면대가지고 오늘 면대도 안 하고. 니와 형 왔어요. 반갑습니다. Hello, hello. 오늘 또 이제 신곡 수중 녹음이 있어서 작업실로 왔습니다.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? 너무 이뻐요. 이렇게 약간 힐링 되는 건가? 이게 나무. 일단 저는 녹음실 들어가겠습니다. 가자. 이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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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. 아하. 이와 예가 있을 뿐인 거예요. 아, 네네네. 네네네.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. 네. 지금 5월 14일 일요일입니다. 이제 내일 일본 가기 전에 저희가 오늘 런스루 좀 돌고 할 예정이라 연습실 이렇게 보였습니다. 이동 중이고
아까 일본 아침 10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점심 먹고 호텔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 저는 조금 나가서 구경도 하고 저녁 먹고 들어와서 씻고 이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수염 조금 올라왔어요. 이해해주세요. 지금은 영민이 모드. 네. 일단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7분입니다. 그래서 아마 저는 아마 12시에 잠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오! 그럼 저는 이만 좀 쉬고 머리 좀 말리고 자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공연장 도착했습니다. 오늘 아침에 연도하다가 배어가지고 휴지 하나 붙였어요. 죄송해요. 네, 공연장 이제 도착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리허설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대기실에 있습니다 지금.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일본 공연이 끝났습니다. 와우. 네, 낮 공연 그리고 밤 공연까지 너무너무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요. 또 오랜만에 우리 일본 팬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네, 저희는 이제 회식 가고 술 조금 많이 먹고 내일 다시 한국 가서 한국 공연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이 5월 19일 금요일이고요. 저희 한국 공연 하루 전날입니다. 이거는 제 핸드폰 내비로 오고 있어가지고 네, 오늘 이제 마지막 연습하러 갑니다. 네, 지금 12시 40분입니다.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할 수 있는 날이라 한번 카메라 틀어왔습니다. 네. 일단 이번 주 월, 화, 수 일본에서 공연을 잘 마무리했고요. 재밌었습니다. 근데 뭔가 한국 공연이랑 일본 공연이 셋리스트가 살짝 달라가지고 이제 일본 공연에서는 일본 노래를 불렀거든요. 제가 호시노 우츠와 그 나루토 영화 중 그 OST를 나오는 노래거든요.
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신곡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네, 신곡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라 준비는 다 끝났고요. 이제 계속 반복 연습하고 있는 단계라 네, 오늘도 가서 좀 많이 해보고 좋은 무대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겠습니다. 뭔가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공연을 하니까 설레고요. 저희 팬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신곡 들었을 때 조금 궁금합니다. 지금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, 신곡. 그래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그럼 저는 연습실 가서 다시 카메라 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좀 이따 만나요. 죄송해요. 제가 녹화를 이거 녹화하는 거 까먹었어요. 까먹어서 연습 끝났어요 지금. 아쉽네요. 네, 열심히 하느라 제가 못 찍었습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일단 저희는 연습 끝나가지고 지금 3시니까 저희는 점심 먹으러 가고 저는 집에 가서 푹 쉬고 내일 공연 화이팅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아론입니다. 오늘 스펙트럼 오브 한국 공연 둘째 날입니다. 어제는 찍고 싶었는데 제가 공연에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어제는 안 찍었고요. 네, 저는 이제 준비 다 끝나고 이제 지금 5시 55분입니다. 5분 뒤에 무대로 올라가야 합니다. 이제 이렇게 이쁘게 준비 잘 됐고요. 이렇게 준비가 다 됐고요. 저는 이제 무대 올라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! 31번째 생일 팬미팅 끝났습니다. 와,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진짜 아주 팬 여러분들 볼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자리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.
저는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집 가서 꽃순이랑 위스키 한잔 하면서 기절하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, 둘, 셋! 사랑해!